과연 똑같은 유니폼이 승리할지 아니면 미래셋이 승리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복식 시작하자마자 첫 포인트 0파 0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조합이 또 되네요. 네. 두 포인트 서브 이상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3구 걸렸어요. 다시 이상수 떴어요. 조승민 놓치지 않습니다. 좋은 조합입니다. 아, 그럼요. 예. 그 복식에서는요. 네, 아, 3구 그렇죠. 오준석 마무리했는데 심판이 몇 번 지적하는 거 봤어요. 예. 예. 아, 3구 네트 맞고 나가는 오준석. 가끔 뭐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 나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거 폴트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규현 오준성이 좋습니다. 2대5 석점 뒤져 있는 삼성생명의 복식 페어. 이번에도 이상수의 그 조합을 그렇죠. 맞춰놓고 있는 복식조입니다. 이게 줘야 야 조승민 강타 네. 통했습니다. 이 복식을 이겨줘야 일단 감독들이 오더 짤 때는 다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그래도 네 전략은 있죠. 그렇죠. 네. 변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1월 네. 1일에 이상수의 몸 상태가 정말 극강이었거든요. 네 지금 개 되고 네. 14일부터 종합대회 종합선수권대회가 또 국내에서 또 치러지겠습니다. 결국은 동점이 됐어요.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공이 넘어온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우 길게 리시브를 해봤어요. 라인이거든요 복식서브. 네. 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식선으로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수의 이 두 개에서 끝낼 수 있을지. 자 어려운 공들의 랠리 나갔어요. 오준성이 포인트 10대7 게임 포인트. 이상수 또 나갔어요. 미래셋은 지난 시즌 한 번도 삼성생명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 또 더 많은 생각으로 두 번째 게임을 달려갈 거예요. 이렇게 나갔어. 야 이상수 올랐잖아요 2021년도 네. 나갔어요. 그러면 삼성생명 복식 저 초반 앞서 있습니다. 조승민 야 이상민 승 당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준성의 풀리기. 복식은 서로 조합이 바뀌잖아요. 네 서브 놓고 받는 조합이. 자 오준성의 자 찼어요. 이 두 선 4대4 자 서브 득점 와 오준성 이걸 쫓아가서 파이볼. 자 조승민 따냈습니다. 이상수 벗어납니다. 그 0점을 이상수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조승민의 서브 그렇죠. 와 이번엔 박규현입니다. 조승민의 서브 야, 네. 조승민 선 주고 받았고요. 나갔어요. 오준수 말았습니다. 이번은 이상수의 풀리기 벗어났어. 두 번째 게임도 이제 종반부예요. 8대 8입니다. 이상수 네. 해냈습니다. 9대 8. 조승민의 네. 플레이 성공. 그러나 점수는 두 점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나갔어요. 10일 접었습니다. 걸렸어요. 네. 오준성의 서브. 조승민 나갔어요. 어렵거든요. 네. 또 한 번 랠리에서 네. 1대2 살아있군요. 네트 맞고 나가 이번엔 네. 이상수 조승민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이상수 조승민이 좀 좋았고요.
이상수가 네. 버텨주고 조승민. 자, 그걸 이겨내야 되는 이상수 조승민 3대3 동점. 이상수의 승부수 통합니다. 네. 4대3. 이상수 그렇죠. 3대5입니다. 맞지 못하는군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바나나 플릭 탱을. 이상수 조승민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버텼는데 그래요. 이번 발리는 나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수 조승민은 흐름 타니까 지금 무섭죠. 예, 그렇죠. 지금도요. 네. 이제 나올 수 있는 기술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 매치 포인트 서브 득점 박규현. 매치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수. 이상수의 공격 통했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